토르 라그나로크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17번째 영화이자 페이지 3의 5번째 영화입니다. 그만큼 이번 영화에는 앞서 개봉했던 영화의 요소들이 남아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영화 초반 토르가 한 해골에게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대사 중에는 로봇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토르가 등장했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후반부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울트론과 관련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차례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브루스 배너와 토르가 대화를 하던 퀸젯은 울트론 후반부 헐크가 스스로 사라지는 결정을 내렸던 장면에서부터 시작하며 헐크가 브루스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던 블랙 위도우의 화면은 헐크와 교신하려 했던 당시의 상황으로 이어지네요. 마찬가지로 토르가 헐크의 손을 만지며 해가 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블랙 위도우가 헐크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Sun's getting real low. 아무래도 헐크와 토르가 함께 등장했던 마지막 영화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다 보니 그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네요. 이번 영화에는 토르 독립영화의 요소들도 들어있는데요. 토르가 수르트의 해골을 등에 메고 아스가르드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로키의 희생정신이 돋보이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토르 다크월드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극에서는 푸른 치를 한 아이가 나오는데 로키는 토르의 친동생이 아니고 터리거인 프로스트 자이언트의 피를 이어받은 인물로서 토르 천둥의 신에서 그 기원이 다뤄진 바 있습니다. 토르는 연극을 보고 있던 아버지 오딘을 향해 화가 난 채 뮬니르를 겨누는데 그때 변신이 풀리며 로키가 등장했었죠. 이는 전편이었던 다크월드에서 오딘으로 변신한 로키로 결말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토르를 떠나보낸 후 아스가르드에서 탱자탱자 삶을 보낸 것이었죠. 헬라가 오딘의 보물창고에 가서 가짜라며 밀어버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 건틀렛은 토르 천둥의 신에서 아주 짧게 등장했던 것이며 마블 세계관에서 두 개의 건틀렛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에 관한 의문을 남겼었는데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틀렛의 오류를 처리하니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또한 푸른색의 물건을 보고선 이건 너무 약하다며 언급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물건은 토르 천둥의 신에서 등장했던 고대 겨울의 상자이며 서리거인들의 힘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냉기가 들어있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헬라에겐 그마저도 아무런 매력이 되질 않나 보네요. 헬라는 바이프로스트를 타고 아스가르드에 도착합니다. 이에 그녀를 막으려다가 목숨을 잃은 워리어즈3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토르 독립영화에서 꾸준히 아니 조금씩 모습을 보여줬으며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었는데요. 이젠 그 비중도 없어지게 되었네요. 그의 기타적인 요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토르가 경기장에 들어서고 그와 싸울 챔피언의 소개가 이어지며 등장한 헐크를 보자마자 로키가 이 행성을 떠나야겠다고 한 것은 아마 이 추억이 강렬했기 때문일 텐데요. 이와 비슷한 장면으로 토르가 헐크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은 로키가 당해봐야 안다는 말과도 연결되네요. 토르와 로키가 오딘을 찾기 위해 미드가르드, 지구로 오게 되는데 그때 토르가 시민들과 셀카를 찍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민이 제인과의 불화를 이야기하니 서로 찾다는 토르의 대응이 이어졌는데요. 이는 어른들의 사정으로 불거진 제인 포스터, 아니 나탈리 포트만과의 불화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제인 포스터 역을 맡았던 나탈리 포트만은 토르 다크월드의 감독으로 패티 젠킨스를 추천하였으나 마블 스튜디오와의 불화로 감독직에서 하차하게 되자 갈등이 크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편까지는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출연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이 내용이 토르와 시민과의 대화로 정리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앞서 닥터 스트레인지 쿠키 영상에서 토르와의 만남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었는데 그의 마법 수준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토르와 배너, 발키리는 사카하르 행성을 떠나며 잔다르에서 급유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잔다르 행성은 앞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등장했던 노바 제국의 행성입니다.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인 파워 스톤이 보관된 곳이며 넓어진 우주관을 서로 연결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제가 찾아볼 수 있었던 전편의 요소였습니다. 여기에 없는 여러분들이 찾으신 것들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